아유, 잔 보러 오셨구나. 저희 직원들이 좀 농땡이 피우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사람들이 장인의 저기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Blacksmith Master.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장간 마스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바로 해번 마스터 제작진의 정식 후속 작품 Blacksmith Master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출시를 안 했는데 제작진 분께서 데모 버전 스팀 키를 저에게 주셨어요. 놀랍게도 데모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정발이 돼 있어서 누구보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야. 똑같아요. 인터페이스가 똑같아요. 야, 정겹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환상적인 무기와 도구들이 제작될 당신의 새 작업장입니다. 한글화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아직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수동으로 몇 가지 작업을 완료해봅시다. 탭키를 눌러 관리자 모드에서 캐릭터 조작 모드로 전환하세요. 어? 이제 캐릭터를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대장장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주계를 가열하는 용광로와 가열된 주계를 아이템으로 변신시키는 모루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왕국의 여러 장소에서 지도 요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벌목군, 울창한 숲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도끼가 무뎌지면서 작업에 지장이 생겼기에 대체할 고품질의 도끼가 필요합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신다면 새 아이템을 만드는데 활용 가능한 목공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호크, 대장장이가 목재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훌륭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요청을 완료하려면 토마호크 도끼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닫고 제작을 시작해봅시다. 아이템을 제작하려면 C키를 눌러 제작 메뉴를 여세요. C키. 여기에서 제작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도끼를 클릭해 시작합시다. 토마호크. 왼쪽 하단에서 제작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 녹색 표시를 따라가며 제작 과정을 완료하세요. 녹색 표시. 오,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정보. 철 주괴. 사용. 야, 모션까지. 아, 이런 게 좋다니까. 태번 마스터 할 때도 그랬고.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모션 하나하나가. 뭐야, 이거? 불을 먹어야 되나봐. 그지? 그렇게 해서 달궈져야 되나봐요. 이를 눌러서 망치를 사용하세요. 아하,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되게 저급 토마호크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식혀야죠. 아이템이 완성되었네요. 훌륭합니다. 지도 요청에 사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술에 담도록 합시다. 오, 이렇게 해서 운송 작업까지. 도끼를 하나 더 만듭시다. C키를 눌러 제작 메뉴를 열고 토마호크를 누르고 주계를 짚고 담금질하고 최상품으로 만들어주지. 아주 뜨겁게 달구 주겠어. 완벽함. 체감이야. 예. 시켜줘. 예스 베이비. 오, 야, 가격이 두 배 차이 났어. 봤어? 아까 하나 담았을 때는 25골드였는데 이번에 50골드. 도끼를 두 개 다 제작했으니 이제 지도 요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M을 눌러서 지도를 열고 보상을 받으세요. 컴플레이. 대장장이가 목재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공 실력을 갖췄으니 목재 아이템을 제작하려면 하나의 도구만 더 있으면 됩니다. 바로 목공 작업대죠. 여기에 새로운 가구... 도구를 구매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관리할 수도 있죠. 와, 여기도 똑같이 알바 고용 가능해? 이제 상점으로 가서 목공 작업대를 구매합시다. 목공 작업대. 목공 테이블. 작업대를 원하는 곳에 배치. 진짜 추억 돋는구만. 목공 작업대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오케이.
훌륭합니다. 사업을 계속 성장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지고 오지고 복고 지도 요청을 계속 완료하세요. 지도 요청을 완료하면은 새 일꾼 고용이나 새 아이템 청사진의 잠금 해제 등을 통해 작업장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발전한다! 야! 우와! 맵 좀 봐. 태범 마스터 할 때는 마을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거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와, 마을이 너무 이쁜데? 이런 데도 갈 수 있어? 아, 못 가네요. 까비! 여기가 내 대장장이를 넓힐 수 있는 그 한계치인가 봐. 블럭으로 딱 경계가 있네요, 그죠? 그래도 뭐 이게 어디야? 자, 이제 M을 눌러서 요청을 계속 받아보자고요. 지금 데모여서 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한번 시청을 해봅시다. 이건 뭐지? 왕성에서 긴급한 요청을 보냈네. 우리 왕실의 기사들에게 철퇴가 부족하다. 네. 이 요청을 들어준다면 왕궁에서 작업장 일꾼 고용 군가를 내주겠네. 나무 철퇴. 어? 근데 이게 뭐지? 퀘스트를 두 개를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 요청을 완료해 두 개의 두루마리를 더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퀘스트 받아보자. 마을 경비대는 다가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장비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마을의 금고에서 금전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하고 제작. 토마호크. 토마호크는 만들어 봤으니까 아주 쉽죠. 퍼펙트. 탱 탱. 아아아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오케이. 다 만들었다. 전송. 뭔가 무리가 위험한 곳을 모험하러 떠납니다. 똥으로 다가가 극 위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곤봉을 3개 만들 수 있네? 곤봉 한번 만들어볼까? 곤봉도 제작 방법은 똑같네. 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내렸나요? 아, 이거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수정이 안 되나 봐. 나 지금 토마호크 만드는 조합법인데 이거. 좋다. 근데 이거 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 구워 삶아 먹어? 아, 여기에 보관이 가능하구나. 실수로 만든 건. 곤봉. 이미 아이템을 제작 중입니다.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새 아이템 제작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응, 제작 과정은 똑같아. 오케이, 해보자. 오잇. 아. 아,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 근데 되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신다. 어? 뭐야? 근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작하려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 어? 오케이. 1일 총 수입이 마이너스 40원이네? 이런. Start new day. 아, 하루 시작하는 건 되게 심플하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짚고. 좋아. 아, 이번엔 망치질을 엄청 많이 해야 되네. 왜 적자가 났냐면 내가 일단 도끼를 생으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보관 중이고 곤봉도 만들다가 말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좋아. 다 만들었다. 이제 완료. 빰바바바밤. 이제 이걸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나무 철퇴. 어? 이거는 나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무를 가공해?
좋아. 끝? 어이 되게 간단한데 이거? 좋아. 아이 담 물에 담글 뻔. 이거 한번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틀려보려고 했는데 성공해버렸네? 장인정신이 이걸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만드는구먼. 자, 진압하고 아이템 제작을 도울 일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직원을 고용하려면 직원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앉아있을 벤치를 구매해야 됩니다. 오, 대기소를 꾸려야 되는구나. 먼저 벤치부터 구매합시다. 여기서 이런 거 좀 옮길 수 있나?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그래요. 이 동선이 지금 보니까 개쓰레기예요. 제가 좀 볼게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배치 누가 했어? 아이템 박스는 그냥 이쪽에다 이렇게 두자. 됐죠? 자, 이제 직원 벤치. 벤치를 바깥쪽에다가도 배치할 수 있네요? 오. 자,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죠. 건물 내부에다가. 벤치마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쟁이 2명을 고용합시다. 어떻게? 이거구나. 총급여. 대장장이. 대장장이마다 금속작업, 목재작업, 그리고 이후 새 아이템 설계까지 보유한 능력치가 각각 다른 것이 보일 겁니다.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총 종업원 수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할 대장장이 2명을 선택해주세요. 오, 얘 만능이다. 대신에 제일 비싸. 급여가 60이야. 어마어마하구먼. 근데 이 전구 표시는 뭐지? 이게 아마 금속일 거고, 이게 목재고, 이게 유리인가? 설계? 그렇구나. 자, 얘 찍고. 얘 찍고. 아, 근데 밑에 써있네. 설계는 뭐야? 하루에 획득하는 설계 포인트의 양을 정합니다. 이제 조수 한 명을 고용합시다. 조수는 제작된 아이템을 수레와 진열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수. 조수는 걸음 속도, 똥자루에 담을 수 있는 아이템 능력치를 보유합니다. 원하는 조수를 고용하세요. 자루 크기. 걸음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적냐, 용량이 크고 걸음 속도가 느리냐, 이 차이네. 난 일단 초반이니까 이동 속도 많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 망했습니다.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아이템 생산이 더 빨라집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대장장이를 조작하지 않고 작업장만 관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탭키를 사용하고 관리자 모드를 열어 카메라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시간 흐름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오,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음껏 플레이해보세요. 야, 니네가 신입이냐? 다들 쓸만해 보이는구만. 근데 어떻게 일시키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오케이. 지도 요청용 아이템을 제작합니다. 진열대용 제작, 새 아이템 설계. 좀 뭐 이 정도면 거의 완전체 아니에요? 다른데 먼저 해보자 그러면. 시작. 자, 움직여 움직여. 오, 일한다 일한다. 대기하네?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나 봐. 우와! 야! 넓힐 수 있어! 태반 마스터와 똑같아. 지금 가능해? 아니? 지금 데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을 꽤 많이 줬거든요? 바닥. 상점에서 나무 작업대를 하나 더. 이렇게 두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둘이 일함에 있어서. 근데 나무랑 주괴는 어떻게 늘리지? 쟨 왜 일을 저따구로 해? 세 개가 다 모이면 옮겨. 아, 아이템을 하나씩밖에 못 옮겨서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쟨 뭐예요? 아, 아이템 넣은 거구나. 자, 납품. 빰빠바바밤. 자, 부엌칼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퀘스트 한 번에 못 받는구나. 그럼 부엌칼. 자, 시작해. 관리자 모드에서 스피드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캉캉캉캉캉캉캉캉.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겠죠?
두둥. 좋아.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역도 넓혔잖아요. 우리 확장 공사 했잖아. 다음날 사장님도 일하셔야죠. 하차! 내가 놀고 먹으려고 얘네 고용한 거 몰라? 납품해! 좋아. 그러면은 이제 점점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야. 지금 돈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작 속도를 늘려보자. 여기 작업대와 여기 작업대를 똑같이 또 복사를 하는 거야. 여기랑 두 개는 이거 하나밖에 못 쓰네?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두 개는 하나 고정이고 지금 인원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건 뭘까? 뭔가 약간 분위기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인가? 명성! 명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고인물이 상인을 방문합니다. 명성을 얻으려면 장식을 구매하고 진열대에 더 다양한 아이템을 진열하세요. 청사진의 잠금 해제 업그레이드에 사용합니다. 대장장이가 설계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배정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나 왜 돈이 없냐? 뭐 연구소 탁자는... 뭐 이건 뭐 판매 매대인가 뭐지? 아 대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 너무 속상해. 그냥 이대로 이렇게 그냥 두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못 앉니 얘들아? 나도 앉을래. 나도 앉을래. 왜 난 맨날 서 있어? 나 사장인데. 근데 뭐 하는 거야? 사장이 지금 서 있잖아. 야! 이때 빠져가지고 지금. 아 이런 거 직원 감시해야 돼서 서 있어야 돼요? 맥주잔. 도움을 주시면 보답으로 새로운 청사진의 설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맥주잔 만들 수 있어? 그러네? 만들 수 있네? 나도 만들어야지. 사용하기. 내가 먼저 선수 칠 테야? 어때 나의 이 완벽함. 땡땡땡땡땡땡. 내가 직접 만들면 바로 보너스가 들어오네. 직원들한테 시키면은 진짜 딱 납품한 만큼만 돈이 들어가고. 내가 여기다가 그냥 넣어야겠다. 돈을 조금 더 빨리 벌고 싶으면 내가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아 무려 다섯 개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 왜 가만히 있어? 아직 하나 모자라지 않아? 뭐지? 나머지 하나는 내가 만들어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얘들아? 뭐지? 나 혼자 해야지. 훌쩍훌쩍. 애들이 일을 안 해요. 일단 납품하고. 새 보상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제작할 새 아이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 포인트를 획득하면 새 청사진을 잠금 해제하고 청사진을 업그레이드하여 아이템의 판매 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면 안 되지 않나? 그렇다면 청사진! 작업대가 생겼어요. 저기 구석 가서 연구해. 그리고 직원 늘려. 이렇게 어디 보자. 연구 포인트가 두 칸인 친구를 고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전용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골고루 있는 애들을 쓸 게 아니라 한쪽에 몰려있는 애들을 고용해서 걔네는 그 일만 시키게 하는 게 맞네. 그지? 일단 연구 쪽을. 어! 나왔다. 연구 전용. 급여도 싸! 오케이. 그러면 저기 한 놈이 오네요. 그러면 이제 쟤를 연구를 시켜야 되겠죠? 연구를 근데 어떻게 시키죠? 너 왜 거기서 뭐해요? 아니야. 너 연구하라니까? 관리자 모드에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변경. 아이템 설계. 설계만 해. 납품. 저 뒤에 있는 건 뭐야? 재련소 건설 방법? 재련소를 이용해 광석을 주개로 재련할 수 있습니다. 와, 할 게 막 계속 나온다. 너무 재밌다. 안녕하세요. 숲의 사랑스러운 손님들을 위해 맥주잔과 고블릿이 필요해요. 고블릿이 뭐지? 보답으로 나무 진열대를 드릴게요. 나무 진열대. 얘네들이 종류별로 아이템 하나씩만 만드나?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직원을 좀 더 고용을 해보자. 대장장이 중에서 약간 목공 전용으로. 야 새로 고침 할 때마다 돈이 엄청 많이 는다.
너는 목공 일만 해. 아니 근데 지도 요청용 아이템을 제작한다 라고 써있는 거 봐서는 뭐 목공만 계속 시키고 그렇게 못하나 본데요? 모르겠다. 일은 잘 돼가니 친구야? 어? 포인트가 4포인트 쌓였어요. 하루에 30씩 만들 수 있네요. 고블리시 근데 뭘까요? 철 고블리. 약간 와인잔 같이 생겼네? 야 활력이 돋는구만. 애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뿌듯합니다. 앉지 마이색적인 녀석아. 이제 매대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진열대, 진열대. 여기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해서 그 캐셔를 고용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나 봐요. 한번 볼까? 진열대. 진열대가 열렸네요. 그럼 뭐, 밖에다가? 하나씩. 이거 아닌데? 이건 방향이 없다. 일단 이게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좀 깔아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파는 거지. 일부 계산대에 계산원이 없습니다. 진열대용 아이템을 제작 중인 대장장이가 없습니다. 진열대에 진열할 아이템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 그럼 부엌칼. 무기는 잘나가는 나무 철퇴. 선반. 선반에는 철 고블릿. 이렇게 하자. 계산원. 이게 뭐야? 소통. 고객이 계산대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 받는 보너스를 정합니다. 중요하네요. 고용스. 우와, 개손의 몸. 아 근데 금방 메꿀 거야. 야, 형 믿지? 얘들아 일해라. 진열대용 아이템을 제작 중인 대장장이가 없대요. 아 그럼 얘네들을 설정해서 진열대용 제작으로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구나. 일단은 지금은 다 진열대용 제작으로 변경시킵시다. 그거 그렇게 넣어두면은 얘가 진열을 해요? 너 어디로 갖고 가? 어 진열을 하네? 좋다 좋다. 사람이 올까 과연? 안녕하세요. 온다! 어 사는 게 안 사는 게. 어, 손님 저희 구경값 받아요. 어 집었다. 아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면은 뭐 네 고객이죠. 엄연한 고객이시죠.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 손님들이 꽤 많이 오네. 그래도 아유 잔 보러 오셨구나. 저희 직원들이 좀 농땡이 피우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사람들이 장인의 저기요. 야! 아니 구경만 하고 계속 안 팔렸어. 너무 아는 척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간 거야? 아 이씨 맞네. 맞아 맞아. 남성분들은 가게 들어왔을 때 말 걸면 도망가잖아. 그냥 조용히 냅두는 게 최선인데. 아 내가 눈치가 없었네. 오 부엌칼 하나 집어들고 계산하고 가시네요. 굿. 일단 물건들 어느 정도 매대를 채우면 의뢰 받읍시다. 너 지도 요청. 지도 쪽도 하나 만듭시다. 모험가 무리가 위험한 곳을 모험하러 떠납니다. 토마호크와 나무 철퇴. 오케이. 야 나머지는 그럼 상점에 매대 채우고 얘만 지도에서 이제 의뢰 받은 거 만들라고 하면 되겠네. 천천히. 그리고 나도 만들면 되지. 오케이 발주. 나이스. 고블릿 9개. 미친. 우리 직원 6명이냐? 좀 더 고용을 해야 될까? 저 운반 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조금 생겼으니까. 오케이. 한 번에 두 개씩 옮길 수 있는 친구를 고용. 나니? 근데 이동 속도가 없어. 기어 다니냐 혹시? 아 몰라. 그냥 고용해. 느려도 돼. 어차피 코앞이야. 와 근데 이동 속도 진짜 쓰레기다 얘.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하나. 둘, 셋. 아니 저기다 너 얘들아. 저기 여기 진열 그만하고 이 많잖아.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아 어디가? 아 자꾸 매대로 가요 쟤네. 와 고블릿 개부자. 두둥. 오 이번엔 순수익 681원. 좀 많이 팔았네. 아, 근데 목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거지 않나. 재련소를 이용해 광석을 주괴로 재련할 수 있습니다. 목재를 아직 못 얻는데 뭐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자 빨리 일합시다.
얘네 논다 이제. 매대에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다 만들어서 이제 놀고 있나 봐요. 그렇다면 한 녀석을 지도 요청용 아이템 제작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대장장이. 어? 레벨업 했다. 대장장이. 납품. 아, 퀘스트 하나 더 해야 되네. 자, 일어나라 얘들아. 아, 이제 좀 놀고 있는 직원이 생기네요. 그럼 뭐 나중에 다 필요가 있는 애들이니까. 진열대 설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오, 너 되게 똑똑하다. 이거를 아이템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지. 잠금 해제 장비가 되었습니다. 어? 오, 고먼. 근데 나무 주걱이 제일 비싼 걸? 아, 지금 부어 칼로 체크가 돼 있구나. 나무 주걱이, 근데 나무가 지금 부족해서 철고블릿 맥주잔 이렇게 체크가 돼 있네. 금속 주걱 만들어 볼까? 지금 포인트가 54 쌓여가지고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군요. 나무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네. 푸주칼이 일단 철괴 하나 드는 거 치고는 가격이 비싸. 잠금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푸주칼로 바꿔서 돈을 댔다 먹는 거죠. 좋아! 이제 이걸 하면은 재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 야, 돈 잘 벌리는 거 봐. 좋아, 납품 완료! 이건 뭐야? 더 유능한 일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어디에서나 광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 수 있죠? 일단 재련소를 하나 만들... 개 크네? 확장공사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겹세고 여기를 문으로 바꾸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동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까? 아, 이러면 너무 먼데? 용광로를 일단 어디에다가 설치할지 고민해보자. 여기. 그리고 보관함을 여기에다가 또 하나 설치해놓는 거야. 재련소를 이용해 주괴를 제작 중인 조수가 없습니다. 주괴 운반이 또 필요하네. 돈이 없는데 방금 증축해가지고. 이러면 일을 열심히 받아야겠죠? 두둥. 일어나, 돈 벌어야지. 주괴를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필요해. 내가 주괴를 만들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철주괴. 야! 근데 저... 어! 뭐야! 아니! 저기가 곳간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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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동선 개쓰레기!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니. 선정이 딸이에요. 느. 집어. 아, 이렇게 하면 하나야? 와! 난 모르겠다. 일단 돈을 벌자. 야, 그럼 목재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가? 목재를 어떻게 얻는 건지 모르겠네. 어? 뭐야? 아, 여기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동선 다시 싹 다 새로 짜야겠다. 오늘 하루 일과 끝나면 대공사 한번 갑니다. 아, 야, 갑자기 진짜 태범마스터 생각나서 되게 그립네. 그때도 막 뒤집어 엎고 그랬잖아. 아, 돈 많이 생겼다. 일단 나무부터 채웁시다. 나무가 없어요. 이거 뭐 한 번에 많이 사면 세일해요? 그딴 거 없네. 왜 이렇게 각박해? 한 번에 많이 사면 세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납품하자. 광석 상자. 작업장 어디에서나 광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필요해. 빨리 일어나. 일해. 아니, 안 되겠다. 나도 일해야겠다.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잘 봐라 얘들아.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무두질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시키는 건 이렇게 상담자스럽게 한 번에. 자, 납품은 이렇게 달려가서 하는 거야. 애들 슬슬 레벨업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맞네, 애들 다 레벨업 했는데. 일단 대장간 쪽으로. 이건 무슨 표시냐 이거. 아, 조수 옮기는 거 하나 더. 작업장 어디에서나 광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또 옮기는 직원이 필요한 거야? 와! 너무 좋아. 다 인력이긴 하지, 그지?
그러면은 집을 공사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벽을 짓고 그 다음에 문을 뚫는 거구나.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고. 야 그냥 다 치워. 확장 공사해. 기왕 할 거면 통 크게. 와씨 넓다. 딱 뭘로 하지? 광석 상자도 사셔야죠. 얘들아 할 게 너무 많아서 나 토할 것 같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러고 이제 옮길 사람 추가해야죠. 조수 간만에 차. 조수를 아주 간만에 고용을 해서 차이를 줄여보자. 주계를 제작 중인 조수도 없고 일부 광석 상사의 광석을 담도록 배정된 조수도 없고. 아니 근데 조수가 광석을 만들어요? 야 주계 운반 광석 운반 재련소 사용. 그래? 일단 너 광석 운반 가자. 왜 안 넘겨? 공급원 알 수 없으면서 목적지 알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광석을 운반합니다. 어? 뭐야 편집. 어? 아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거로. 와 대박.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아 이러면 이제 얘가 불뚝 일어나가지고. 아 이미 벌써 가셨네요. 일단 돈부터 빨리 벌자. 아 돈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모이네요. 조수를 한 명 고용을 해야 돼 지금. 오케이 컴플리트. 어 이제 조수 고용하자. 조수가 이동 속도와 아이템 두 개 둘 다 괜찮네요. 우리가 너무 덥수룩한 아저씨들만 많으니까 좀 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에나벨을 고용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에나벨. 개처럼 일할 준비가 되었나요? 재련소 사용. 이렇게 주계를 만드는 친구는 막 한 번에 많이 옮기고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네. 그지? 오늘 밤 되면 니네 다 뒤졌어요? 다 엎을 거예요 지금. 이거 동선 진짜 잘 짜야 돼. 진짜 어려워. 조수 레벨업. 이동속도. 야 3개씩 끙차끙차 옮기는 거 많이 힘들었지. 이제 이동속도 힘이 좀 늘어났다 니가. 나나나밥. 더 유능한 일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고. 아유 이 밤중에 또 일을 시키네 저 망할 사장. 빨리 일해. 오늘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뭘 놀고 있어. 오케이 자 이제 싹 다 바꾸자. 나무 작업하는 곳과 금속 작업하는 데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 연구하는 거는 지금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친구니까 저기 멀리다가 두고 만들면 여기다가 보관하고. 직원들 쉬는 곳은 안 보이는 게 좋다. 아니 너무 생각이 깊으신데요 지금? 지금 벌써 가게 사장님 마인드인데. 그리고 여기를 그냥 분리하자. 안 섞이게. 오케이 완전 나무 따로. 너네 어디 가니? 아 대기소에 대기하러 가는구나. 아 이러면 이런 게 문제가 생기네. 여기랑 여기. 아 그러네 광석을 나르려면은 동선이 개쓰레기가 되네. 이게 약간 더 세분화되면 좋겠는데. 목공 일만 계속 시키게 하기 뭐 이런 거. 문 말고 아치 같은 거는 없죠? 없나? 이런 문이 있네요. 이렇게 뭐 좀 이쁘다. 야 근데 쉬는 곳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가까이다가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애들 동선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하고 이 문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어 됐다 이거다. 혹시 운반하는 애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가진 않겠지? 그렇게 빡대가리는 아닐 거야. 한번 지켜봅시다. 이래라 얘들아. 야 이거 재련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속도가 형편이 없어. 어 소모되는 속도가. 어 이거 완전히 더 유능한 일꾼을 고용할 수 있어요? 안쪽에 하나를 더 만들자. 돈이 없다. 뭐야 미친. 벌써 이거 플레이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어. 내 시간 돌려줘요. 대만 마스터 때도 그렇고 이 참 시간이 잘 가. 게임이 아주 맛이가 좋아요. 어? 내가 걱정한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쟤? 쟤 아이템을 다 만들고 이따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돌려. 그나마 좀 덜 움직이겠지? 어우 야 납품 되게 잘 된다. 빨리빨리 되네. 돈 금방 벌려. 좋아. 어 이제 재련소 만들 수 있겠다. 얘들아 근데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이 이거 데몬데 어차피 세이브 데이터 다 날라갈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나 지금 너무 심취했어. 우리 여기까지만 맛보고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더 재밌게 하지. 그러니까 일단 우린 맛을 좀 선명하게 핥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똥 싸다 끊긴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식 발매만 되면은 주구장창 그냥 달려보자고요. 맘마매야. 자, 이렇게 맛을 본 블랙 스미스 마스터. 역시 대본 마스터 제작진답게 아주 맛스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한글 폰트 좀 깨지는 거랑 애들 역할 분배하는 거 조금 더 세밀하게 되는 것만 고쳐지면은 더 갓겜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출시일까지 잘 아껴뒀다가 정식 출시되면 아주 맛있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봐, 이런 제작 도구는 또 처음 보네요. 이런 풀무질도 할 수 있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기대하면서 블랙 스미스 마스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 관송룡.